안녕하십니까. 오늘 학교 갔다가 왔는데, 아직 본방학기간이죠. 근데 요새 컨텐츠가 별로 없고, 솔직히 쌓인 게 많은데, 아직 작업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급하게 그냥 짧게 하려고, 먹방 풀은 아니고, 그냥 시작하는 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. 오늘 요즘 그 BTS 정국이가 개인적으로 먹방하다가, PPL도 아닌데 갑자기 유명해진 게 있죠. 이름 되겠네요. 짜잔. 예, 60개 치킨에 크크크 치킨이 요새 핫하던데, 그래서 좀 시켜봤습니다. 시켜보고, 사실 내일 병원 검진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내일부터는 안 먹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한번 시켜봤습니다. 시켜보고 이렇게 약간 그 뭐라 그러죠? 도넛츠 느낌의 그런 컨셉입니다. 젓가락 만져봐도 바삭바삭한 느낌이 나고, 소스를 가져갔나? 무슨 소스 했죠? 뭐 하여튼 노란 소스인데, 제가 일단 하나만 먹게요. 하나만 그냥 먹어보고 소스 찍어 먹어보고 그렇습니다. 예. ASMR 안 되시는데 뭔데 이게? 뼈가 나왔네. 아, 맛있네. 소스는 콘마요 소스. 바삭한 느낌이 되게 크네요. 들리네 이게? 저는 주로 마초킹만 시켜 먹는데, 저는 동네 있는 매장에서 마초킹이 양념을 별로 안 줘가지고 짜증나는 타에, 이거 괜찮네요. 소스 찍어 먹을게요. 저는 먹방 못합니다. 양이 적어가지고. 뭐 좋아하는데. 뭐야? 아, 그치 뭐야? 이것도 따로 있네. 이게 제 맛이 없다. 크크크 소스. 요거는 기존에 콘샐러드 맛 그대로입니다. 그대로고. 되게 맛있겠네. 뭐야? 냄새랑 맡아보세요. 냄새? 오, 시큼한데요?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낫습니다. 크크크 소스 제일 낫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고 본격 먹방을 이제 끄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. 이거는 그냥 내돈 내산입니다. 나는 PPL 안 들어오고 그냥 혼자 먹는 거니까 괜찮네요. 추천합니다. 빠이빠이. 예, 일단 대충 마무리했습니다. 좀 남긴 남았는데, 평가를 해보자면 요 이 크크크 치킨은 약간 크런키한 느낌입니다. 이렇게 바삭바삭 끓이고, 그래서 처음에 되게 달콤하고 새로운 식감인데, 이게 조금 많이 먹으면 약간 물려요. 그럴 때 요거 크크크 소스인데, 집사람 평가에 하면 이게 능마 소스? 느엉맘 소스. 느엉맘 소스라고, 그 베트남 쪽에 가면 그 피쉬 소스. 그런 약간 이렇게 새콤하고 뭐 뭐 어때요? 어때요? 새콤 아니야? 네? 말해봐. 약간 젓갈 냄새 나는? 뭐 크게 나는 할 때 요거를 주는데, 요거하고 그 다시 할까요? 괜찮아.
콤마요 소스하고 요거 크크 소스인데 가능하면 요거를 하나 더 시켜준 것 같아요. 요거를 두 개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 양이 충분히 맞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하나 먹으니까 요 정도 남고 남았는데 요거 하나 더 추가시키면 훨씬 더 풍성하게,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먹고 약간 물린다 싶을 때 요걸 먹는 게 좋습니다. 일단 정국이가 메뉴 선택 잘했다. 그 다음에 육식해 시키는 정국이 덕분에 효과를 대박 효과 누리지만 괜찮다. 네, 여기까지.